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양배추를 케비지 양배추를 가지고 크림 소스 양배추 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비지 찜. 양배추가 4분의 1 쪽이고요. 케비지 하프 어니언, 양파 반 개, 2 클럽스 오브 갈릭, 마늘 2쪽, 당근 리틀 조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크림소스 치즈니까 밀크 우유랑 치즈, 슬라이스 치즈 2장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케비지 양배추를 썰어 보겠습니다. 양배추는 썰으셔서 한입 크기, 한입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프라이팬에 넣어주시고요. 작은 거는 그냥 넣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솔트 소금이에요. 천일염 원 스몰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쿨 워터 찬물이에요. 찬물 한 컵 넣어주시고요. 양배추에서도 수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불을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힛 중불로 하시고요. 양배추를 얹어서 20미닛 20분간 끓여주세요. Boil 20 minutes. 20분간 끓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계 맞춰 놓고요. 하프 어니언 양파 반 개는 이렇게 칼을 세워서 칼집을 넣으신 다음 얇게 썰어주세요. 마늘 두 쪽도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해서 찹스 다져주세요.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여기에 색깔 컬러 캐롯 색깔로 넣겠습니다. 캐롯 리틀 조금은 색깔로 컬러 이렇게 돌려서 찹스 다져주시고요.
next 하시고요. medium heat 중불로 하시고요. 여기에 카놀라 오일이에요. 카놀라 오일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썰어놓은 어니언, 갈릭, 캐럿 다 같이 넣어주세요. 같이 넣어서 3minutes stir 3분간 볶아주세요. 나요? 자, 3minutes 3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투명하게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플라워 밀가루 납작하게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크림 소스가 고소해지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 밀가루가 노릇노릇하게 볶아지면 여기에 밀크 우유 200ml 컵으로 한 컵 가득 넣어서 넣어주시고요. 저어가면서 채워가면서 약간 걸쭉하면 하프 반 컵 정도 더 넣어주시고요. 넣어서 3minutes 3분 정도 보일 3minutes 3분 정도 끓여주세요. 3minutes 3분 정도 끓이니까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 여기에 간을 해보겠습니다. 솔트 소금이에요. 1 스몰 티스푼 소복하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페퍼 한 번, 두 번 넣어주시고요. 고루 저어주시고요. 자, 고루 저어주시고요.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턴 다운. 잘 저어주시고 여기에 슬라이스 치즈 하나 두 장 얹어서 살살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소한 크림 소스가 되거든요. 자,
이제 소스는 다 완성됐습니다. 양배추가 익고 있습니다. 6분 남았나. 양배추가 다 젖었습니다.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양배추가 다 젖었으면, 와, 잘 젖었네요. 이렇게 해서 소스에 불을 끈 상태에서 그냥 버무려 주세요. 와, 크림 소스 양배추찜. 이렇게 넣으면 한 끼 식사로 거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크림소스 캐비지찜, 크림소스 양배추찜 다 됐습니다. 맛있는 냄새.